안녕하세요. 이경호 페드로 주교입니다.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. 금년에는 여름성의학교를 연합으로 한다고 그래요. 정말 모처럼 함께 모여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지요. 강화교무구, 서부교무구, 또 남부교무구, 중앙교무구, 또 강남교무구, 또 서울주교성당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금년 여름 캠프를 하게 됩니다. 연합으로 하게 되면 잘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.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친구들도 있지만 또 낯설고 어색한 친구들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믿는 자녀들이고 또 같은 친구들입니다. 이번 주제가 서로 사랑해요라는 주제입니다. 여러분,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그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힘이 생기지요. 그런데 우리 마음은 뭘 먹어야 힘이 생길까요?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. 사랑을 먹어야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또 힘이 생깁니다. 여러분, 엄마 아빠가 나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기운이 탁 떨어지고 힘이 생기지 않지요? 마찬가지예요. 서로 사랑해야만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요.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?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. 또 누군가 잘하면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죠. 그리고 또 약한 어린이 있으면 배려해주고 또 힘을 잃은 어린이가 있으면 용기를 주는 격려를 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은 점점 자라고 또 사랑을 느낍니다. 여름 캠프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많이 나누고 또 먹고 누리는 그런 아주 복된 여름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더 쑥쑥쑥 자라나는 그런 좋은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, 또 핑크앤젤로 수고하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,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의 수고가 어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어주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헌신하시고 힘내시고 좋은 보람 있는 캠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특별히 메타버스 제 배터를 통해서 또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서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여름 행사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